1902년 인천의 노동자 121명이 하와이로 향하면서 시작된 하와이 이민, 올해로 120년이 됐습니다. 하와이 곳곳에 있는 한인 1세대 묘비를 확인해 보니까 50여 명이 안중근 의사 등에게 독립자금을 보낸 명단과 일치했는데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이들의 묘비 탁본이 국내 처음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한 공동묘지에 있는 곽일선 씨의 비석. 1904년 하와이에 온 그는 사탕수수밭에서 매일 10시간씩 일하며 $17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1909년과 10년 사이 안중근 의사의 의연금으로 월급의 4분의 3인 $10를 보냈습니다. 1905년 하와이에 온 이병준 씨는 1908년 친일파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윤환 의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의연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하와이에 있는 묘비 중 160여 개를 조사해보니 50여 명이 독립운동을 위해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와이 묘비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명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와이에서 성금을 낸 안중근 의사에게 성금을 낸 명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이나 조선이라는 국명과 출신 지역을 새긴 하와이 이민 1세대의 묘비 탁본과 자료 등이 국내 처음으로 전시됐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사진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여성을 신부로 데려온 사진 신부의 사례를 통해선 초기 이민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장소, 그다음에 새겨진 비석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살아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저희들이 추측하게끔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직전인 1910년 3월 24일 여순 감옥에서 쓴 마지막 유목도 전시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안중근 장군이기도 합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군인의 자세, 장교의 자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77주년과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하와이의 숨은 독립운동가들의 전시회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